04년생.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어요. 모여서 같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본인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같이 휘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92년생. 직장에서 잠시 구설수와 시비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.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또 남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보를 하시고 조심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더 이롭고 나중을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. 80년생. 남자하고 여자. 이 사이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요즘은 남사친, 여사친이 있다 그랬죠? 근데 남사친, 여사친에서 까딱하면 망신수가 들어오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행동, 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좋은 일사에서 그르치게 될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. 68년생. 금전으로 조금 힘들 일이 있으니 금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투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힘들 일이 있어요. 금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덜 들 수도 있고 또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생각을 정리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나서 보면 훨씬 더 크고 좋은 일이 많겠습니다. 56년생.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오면서 좋을 일이 많으세요. 어디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땅에다 다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습니다. 길게 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금전을 생성하고 들어올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땅에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으시겠습니다.